국내 증시의 1월 효과가 다시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친환경과 콘텐츠, 바이오 업종의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연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입니다. 이 1월 효과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연말에 물량을 내놓았던 개인 투자자가 이듬해 초 다시 매수에 나서면서 중소형 성장주가 상승하는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규모가 작으면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일수록 연간 전망이 낙관적인 경향이 있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2차 전지와 원전 관련주, 게임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친환경과 콘텐츠 관련주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올랐다면 내년부터는 실적 개선이 주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방금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증권업계에서는 대주주 양도세가 화제입니다. 상장 기업들은 연말에 주주 명부를 확정해서 주주를 확정하는데요. 주주 명부를 확정할 때를 기준으로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되고 이듬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양도세를 피하려 주식을 파는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늘어날 수 있는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소액 주주들이 많은 종목을 중심으로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이런 현상으로 일부 종목의 수급이 안 좋은 영향을 받아 주가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소액 주주가 500만 명을 넘어섰고 카카오 역시 145만 명에 달해 연말 투자 시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올해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나는 올해 세금으로 110억 달러를 넘게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가 실제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낸다면 개인이 낸 역대 최대 규모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달 6일 미국 의회에 부유세 논의를 앞세워 트위터에 테슬라 보유 지분 10% 매각 여부를 묻는 돌발 트윗을 올린 뒤부터 스톡 옵션에 따른 세금 마련을 이유로 1,290만 주를 팔아 146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머스크는 총 1,700만 주에 대한 스톡 옵션을 행사했습니다. 네, 국내 배터리 3사가 리비안 급락 여파에 하락했습니다. 특히 LG화학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시가총액도 하루 사이 3조 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LG화학은 어제 5.88%가 내린 65만 6천 원에 마감했고 SK이노베이션 5.22%, 삼성 SDI 3.82% 급락했습니다. 배터리 주들의 동반 약세는 현지 시각으로 17일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이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부진한 실적과 칩 부족에 따른 단기 전망에 대한 부정적 언급으로 10.26%나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GM의 약세도 한 몫을 했습니다. GM은 LG화학의 2차 전지 자회사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요 고객사인데요. GM은 자율주행 자회사의 크루즈의 CEO가 사임했다고 발표하며 5.53% 떨어졌습니다. 자, 올 한 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극심한 생산 차질을 겪었던 자동차 업종이 내년 서서히 외부 충격에서 벗어나며 업황 회복을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기대했던 즉각적인 생산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매월 점진적인 생산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가 차종들의 재고 소진으로 판매 단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전 세계적인 전기차 판매의 확대는 자동차 업황 개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전기차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어서 전기차 시장 확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융투자업계는 기아와 현대 위아를 자동차 업종 최우선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기아는 전기차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 EV6를 필두로 고가의 전기차 전용 모델을 전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안은 올 하반기 차량 생산 차질로 북미 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만큼 반등도 빠를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전문 업체인 지니언스가 석 달 사이 시가총액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가 대세를 이루면서 사이버 보안 관련주가 주목을 받으면서입니다. 시장에서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정보의 가치가 중요한 상황에서 메타버스의 보안 시장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부터 미국 투자운용사 미리캐피털의 장내 매수로 지니언스 지분 9.09% 취득이 진행 중입니다. 지니언스는 또 5G 플러스 전략과 뉴딜 경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등 정부 주도의 IT 보안 전략에 따라 정보 보안 분야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니언스의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 및 대응 솔루션은 국내 최다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요. IT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보안 기술로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탐지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배당 투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을 요약해드리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미국 연준의 긴축 강화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피 지수 역시 단기간에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어제는 외국인들이 큰 규모의 선 현물 동시 매도가 진행되면서 지수는 다시 박스권 하단 쪽으로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종목이 상승한다고 할지라도 연속성을 보이지 못해 전체 계좌 수익률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 현재 시점에서 연말 배당 기준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연말 배당을 노린 단기 투자도 고려 가능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배당금은 작년 전체 배당금보다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 4분기에 단행된 9조 4천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특별 배당이 올해는 특별 배당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전체 기업들의 이익 성장 규모를 감안할 경우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기업들의 총 배당금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전통적인 고배당을 지급하는 은행주들이 올해 역대 최고 배당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배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실적의 고공행진에 더해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규제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실적을 말씀드리면 4대 금융지주사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3% 증가한 14조 9천억 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규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1월 금융지주사들은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로 인해 2020년 배당 성향을 20%로 축소했었는데 지난 6월 말 배당 제한 권고 조치를 종료하고 배당을 다시 금융사 자율에 맡긴 것입니다. 결국 2019년 배당 성향인 26%의 올해 순이익 규모를 곱하게 되면 지난해 배당금보다 약 1조 5천억 원이 증가한 3조 8천억 원의 배당금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금융지주사들이 이미 하반기에 중간 배당을 실시해 올해 연말 기준 배당만 따지면 평균 4% 수준의 배당 수익률이 가능해 중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은행 및 증권 종목이 더 높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점은 높은 배당이 기대되는 종목은 배당락 당일 배당 수익률만큼 주가가 하락해 시작한다는 점과 배당만 노리고 투자한 기관 및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배당만을 노리고 단기 투자하신 투자자라면 매수 이후에 주가가 5% 내외로 상승하였다면 배당락 이전에라도 매도해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도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배당 투자에 나설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BNK 금융지주입니다. BNK 금융지주는 4대 금융지주사와는 달리
올해 중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연말 기준으로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8,70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500원대 중반 수준의 배당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를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약 6.3%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도 PBR 0.3배로 은행 업종 내에서도 낮은 수익률 점유율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 기관 매수세가 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수급 상황은 다소 부담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의 경우 절대적인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주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고 배당을 노린 투자자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서 배당락 이후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SK케미칼은 지난 9월 싱가포르 행동주의 헤지펀드로부터 주주 소환을 받게 되는데 보유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중에서 18.33%를 매도해 지분율을 50.1%로 낮추고 매각 대금 3조 8천억 원을 SK케미칼 주주에게 특별 배당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10월 초에 SK케미칼에서는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한 주당 0.5주 무상 증자를 단행하였고 앞으로 3년간 별도 기준 순이익의 30%를 배당하겠다는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대 가능한 배당금은 약 6천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3.8%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SK케미칼의 주가가 PER 9배 미만의 저평가 상태에 있고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바닥권에서 동시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주와 관련해서 BNK금융지주 그리고 SK케미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